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쪼루루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불꽃축제가 열린다 하여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김해공항에 내린 후 지금 광안리 해변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날씨가 매우 좋죠. 그러나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네요. 비가 내리면 불꽃축제가 잘 안 될 텐데 걱정이네요. 구독자님과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지금까지는 전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라 교통 상황이 매우 안 좋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다행히도 거리는 매우 한산하네요. 부산 불꽃놀이 축제에 대한 설명을 내 여친이 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산 불꽃놀이 축제는 매년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가을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이미 18회를 맞이한 대규모 행사로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불꽃축제는 광안리 해수욕장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와 경관 조명으로 유명하며 매년 11월 초에 열립니다. 부산 불꽃축제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불꽃놀이는 저녁 8시부터 시작되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이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행사로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에는 다양한 음식이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산 불꽃축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부산 해수욕장에서는 부산 불꽃축제 이외에도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1. 2023 부산 바다미술제 일광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바다미술제입니다. 이 축제는 해안을 꾸며주는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행사로 10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부산바다축제 해운대 해수욕장과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부산바다축제는 매년 8월에 개최되는 대표적인 여름 축제입니다. 이 축제에서는 다양한 연계 행사와 부대 행사를 즐길 수 있으며 나이풀 파워티와 원더풀 컬러풀 등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즈부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해수욕장 축제 부산의 다른 해수욕장에서도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도 부산바다축제와 관련된 행사가 열리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나이풀 파워티와 같은 풀파티도 개최됩니다. 또한 부산의 다른 해수욕장에서도 모래축제나 바다축제와 같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해수욕장은 매력적인 행사와 함께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하므로 방문하시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나이풀 파워티는 2023년 8월 4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날짜에 나이풀 파워티는 해운대 해수욕장 특설 무대에서 19시부터 19시까지 열리게 됩니다. 나이풀 파워티는 전국 최대 규모의 나이트 풀파티로 스윙스, BY, 한효한, 애쉬아 일랜드, 태버 등 다양한 힙합 가수들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나이풀 파워티는 특별한 분위기와 함께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며 즐길 수 있으니 이 특별한 날을 기대해보세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나이풀 파워티의 입장료는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부산바다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부산바다축제의 티켓 구매나 관람료로 입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비즈부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나이풀 파워티의 행사 장소는 해운대 해수욕장 특설 무대입니다.
이 특설무대는 해수욕장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사 당일에는 자세한 안내가 제공될 것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부산의 대표적인 해변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가 개최되는 곳입니다. 나이풀 파워티는 해운대 해수욕장의 특설무대에서 열리므로 이곳에서 특별한 분위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비지부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해안가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다양한 행사와 놀거리를 제공하므로 나이풀 파워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비지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나이풀 파워티 이벤트 기간 동안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에는 공용 주차장과 민영 주차장이 있으며 주차장 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운대구청이 제공하는 해운대 해수욕장 주차장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에는 주차장이 많이 있어서 찾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차장은 공용 주차장과 민영 주차장으로 나누어지며 주차 요금은 주차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 당일에 주차장에서 입장료와 관련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운대구청의 주차장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풀 파티를 즐기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실 경우 미리 주차장 위치와 주차 요금에 대해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이벤트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에는 주차장 이외에도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일정 기간 동안 자전거를 대여해주고 주차장이나 해수욕장 주변을 자전거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이트 파워티 이벤트 기간 동안 자전거 대여를 원하신다면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에서 자전거 대여 업체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 대여 업체는 주차장이나 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전거 대여 요금과 이용 시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리는 자전거를 대여하여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행사를 즐기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면 이동이 편리하고 경치를 더욱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의 자전거 대여 업체나 관광 안내소에서 자전거 대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프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에서 자전거 대여 업체의 요금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에서 자전거 대여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1. 해랑. 해운대 구민과 일반인 모두가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으며 하루에 1시간만 이용 가능합니다. 대여 시 신분증과 연락처 확인이 필요하며 75대의 자전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2. 해운대 가볼만한 곳 APC 마루공원.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한 자전거 무료 대여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요금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자전거 대여 시간에 따라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 요금은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행사 기간에 자전거 대여를 원하신다면 해당 업체의 웹사이트나 전화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트 파워티와 함께 자전거를 이용하여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사랑합니다.